맨날 듣는 질문입니다. 적당한 예시를 가지고 왔으니 오늘 이 질문 종결합시다. 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같이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내려와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런 괜찮은 주제가 이런 자료까지 딱 있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둘러보시고 여러분들 재미있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채널 운영을 하면서 진짜 자주 듣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라이브를 진행하면 거의 맨날 듣는 소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왜 춤을 시작했나요 보다 더 자주 듣는 질문이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춤을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혹은 춤은 노력의 영역이 재능의 영역인가요? 그때마다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춤은 노력의 영역입니다. 선천적인 건 금방 뒤집히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진짜 저 대답만 한 천만 번 한 것 같아. 근데 이해는 해요.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는 잘 모르실 테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춤을 잘 못 추는 사람도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노력의 영역인 거를 이야기를 100번, 1000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본 게 없으시니까 얘기가 잘 안 와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계속 여러분 이거는 노력의 영역입니다라고 100날 이야기를 해도 뭘 본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예시를 봐와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들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도 내가 아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안 와닿으시는 거겠죠. 근데 말이죠. 그러다 제가 적당한 예시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뉴진스의 한이였는데요. 뉴진스 춤 잘 추는 거는 제가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뉴진스 한이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건 과거의 한이죠. 과거의 한이의 단점 그리고 잘 못하고 있었던 점을 지금의 한이로 이렇게 바꿔서 들으시면은 이야기가 완전 산으로 갑니다. 꼭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현재는 현재고 과거는 과거다. 이걸 좀 꼭 구분지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일단 오늘 이야기해볼 영상들은 데뷔 전에 찍힌 영상들이에요. 뭐 무슨 트레이닝을 받고 있었는지 등은 알 길이 전혀 없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데뷔 전이라는 건 확실하죠. 아 그리고 한이 관련 영상 이거 원본 제 원본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워터마크 출처 저기도 가봤는데 해당 아이디는 뭐 인스타그램에는 있지도 않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 어렵게 영상을 모아주셨는데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못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이거 만들어서 올리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고 그때만 해도 이런 영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터라서 저는 지금 오늘 이 영상 주제 자체가 너무나 뭐랄까 좋아요. 저는 정말로.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걸그룹에서 춤으로 역사를 쓰고 있는 멤버라는 점에서 이 예시가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의 옛날 영상을 보고 있노라면 느껴지는 게 정말로 수많은 학생들의 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많은 연습생 그리고 댄서 친구들이 춤을 정말 딱 이렇게 추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제가 춤을 잘 못 추는데 기준에 좀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춤을 잘 못 추는 기준을 가지고 오긴 왔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궁금증은 바로 이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못하는 사람이 연습을 하면 되긴 하는 건가? 그 부분도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춤을 잘 추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안한 시선 처리. 두 번째, 대충 하는 동작. 세 번째, 머리로만 추는 춤. 이렇게가 되겠는데요. 이 시절 한이는 어린 학생 시절의 단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좋은 설명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불안한 시선과 그에 따른 애매한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시선이라는 게 춤의 영역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것도 사람이 하는 어떤 그런 무언가에서 시선은 모든 종류의 총예술을 망라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무대에서 어떤 공연 혹은 이야기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눈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얼굴 쪽을 보거나 그렇다 보니까 시선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한이는 상당히 불안한 시선 처리와 그로 인해서 동작의 애매함을 많이 보입니다.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죠.
동작 애매하고 이렇게 요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보셨어요? 눈이 잠깐 이쪽 방향으로 한번 가거든요. 손도 이렇게 아이고 못살아 애기야 애기 엄청 불안해 보이잖아 시선도 또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보죠 보셨어요? 방금 시선이 아예 밖으로 한번 나가거든요 동작도 엄청 엉성하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시선 처리 부분은 진짜 찰나의 순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찝어서 그렇지 보는 순간에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면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그럼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면?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시선이 미스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전체적인 퀄리티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자꾸 이렇게 시선이 미스가 나는 영상 혹은 공연들을 보고 나면 우와 너무 잘 봤다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데 어디가 막 틀린 거는 아닌데 일단 왠지 모르게 잘하는 느낌은 또 안 들고 약간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디테일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모여서 한 공연의 결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전혀 안 중요하지 않은 요소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 중요해 생각보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당히 애매하게 하는 동작들입니다 근데 애매하게 하는 그런 이유로는 첫 번째 동작을 잘 모른다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동작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연습을 했느냐라는 질문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게 막상 춤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연습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습을 하는 그런 구간이 있는가 하면 스쳐 지나가는 구간들도 역시 존재해요 근데 스쳐 지나가는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같이 연습할 때는 잘 모르고 그냥 잘 맞으니까 넘어갔는데 막상 촬영을 하거나 그 구간을 맞춰볼 때 여기 동작이 정확히 뭐였지?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눈치를 보게 되거나 영상을 찍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그 동작을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이미 모르는 동작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습 때 그냥 대충 맞춰놨던 동작이니까 동작이 어디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영상 찍을 때 이럴 때 잘 안 나오고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짧으니까 한번 같이 잘 봅시다. 동작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어. 근데 엄청 대충하죠. 그리고 나서 또 나와요. 이유를 모르겠어. 굉장히 대충하게 되더라고. 자, 그리고 또 동작을 왜 이렇게 하는지 싶은 부분이 좀 있어. 보셨어요? 방금 손?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뭐 이유가 있겠지. 뭐 나름의 뭐 귀여운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좀 이렇게 지금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동작의 원형을 좀 알 수 없는 손 처리가 또 나와요. 보면 지금 방금 보셨어요? 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손이 무슨 손인지를 모르겠어. 지금 방금 보셨어요? 이거 손 이렇게 드는 부분? 봐봐. 이게 무슨 동작이냐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는 동작이 그러니까 약간 알 수가 없어 이런 동작들은 왜 이렇게 하는지 학생들의 마음은 알 수가 없지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여기는 분명히 동작을 외웠는데 안 완벽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뭔가 하고 있기는 해 순서가 있기는 있는데 완벽하지가 않은 이런 부분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건 또 다른 영상인데 지금 방금 여기서 손 이 손을 한번 잘 봐주세요 이게 동작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되게 이상하게 움직이는 손이죠 이게 뭐지? 싶고 또 자 지금 방금 여기 이거 이게 무슨 동작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뭔 동작인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방금 여기도 마찬가지야. 손 동작 굉장히 애매하죠. 이게 이렇게 뭐 넘어가. 이게 뭐 어디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쑤셔 들어가는 모양인 건지 아니면 손을 이렇게 옆으로 넘겨주는 건지 동작이 이도저도 아니게 되게 애매하게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게 지금 한이가 이 그룹 안에서 지금 잘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그룹 전체적으로 레벨이 좀 낮은 건가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 이 팀 자체가. 그래서 이제 봤는데 보면 이 친구 보면 지금 이 친구 그러니까 얼굴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 친구 움직이는 거 보면 한이가 에이스는 아니었다는 거죠. 확실히 보면. 엄청 동작 정확하죠? 이 친구가 에이스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이가 에이스는 아니었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춤을 못 추는 사람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제가 춤을 못 추는데요 라는 그 기준에서의 어떤 한이의 예전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고 여러분들도 연습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춤을 추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만나본 영상은 무슨 취지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희가 춤을 못 추는데요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방금 본 뉴진스의 한이 데뷔 전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나는 춤을 못 춰요, 이렇게 추니까 춤을 못 춰요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 정도 수준이었던 사람이 연습을 하면 어디까지 되느냐, 연습을 하면 어디까지 춤이 느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데뷔 이후에는 황골탈태라는 말이 뭔지 보여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한이의 춤은 제가 심지어 한번 다룬 적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인데요. 이전에 이야기한 부분들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얼마나 나아졌는지 바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야기 드리는 영상이 여러 가지 영상을 조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영상에서 이미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다 수정되고 좋아졌다는 거죠. 영상 하나에서 이렇게 다 좋아졌는데 다른 영상은 따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상당히 놀라운 발전입니다. 일단은 시선을 맞추고 타이밍을 맞게 서로 쳐다보고 이런 것들은 안무의 일부였을 거예요. 심지어 근데 그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시선 처리와 표정을 보이죠. 자, 눈을 안 놓치고 갑니다. 보세요. 봐봐, 지금 끝까지 이렇게 눈을 안 놓치잖아. 이 시선 처리를 보라고. 이걸 보라고. 와, 근데 그 마당에 잠깐 턱 살짝 드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보면 여기서 지금 방금 이렇게 턱이 살짝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이런 모든 모션이 지금 자연스러워져 버린 거야, 사람이. 엄청 친구랑 이야기하는 그런 표정이고 턱 한번 지금 살짝 올라갔잖아.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놀랐었는데 보시면 보셨어요? 쳐다보잖아. 노래하는 사람을 쫓아가면서 그 시선이 따라간다고. 이전엔 이런 거 있는 상상도 못했잖아. 방금 우리가 본 거에서는. 자, 또 이번에는 놓치지 않는 시선입니다. 막판에 윙크까지 하는 이런 여유가 있어요. 시선이 안 놓치잖아. 어딘가 뭐 카메라가 됐든 팬이 됐든 한 군데는 응시를 할 때. 봐봐. 미쳤어. 이건 진짜 대박인 거야.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안 나오거든요, 잘. 근데 아이 컨택을 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죠. 보면. 보세요. 봐봐. 둘이 눈이 마주치고 웃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리지스를 많이 좋아하는 분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보면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 봅시다. 봐봐, 네 설레게 지금 어디를 보는 거야. 보셨어요? 누군가 되게 더 눈이 마주친다고. 이런 것들이. 근데 나 이거 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영상 보는데. 그리고 이전에 그렇게 어렸던 그런 한이가 했던 그게 전혀 보이지가 않고 완전 짱이죠. 이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 자, 방금 시선 보셨어요? 밑으로 한번 깔아주는 거? 바닥으로? 그러니까 하다가 이렇게 한번 깔아주는 이 시선. 이건 진짜 미쳤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다음. 봐봐. 시선이 밑에 있다가 위쪽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카메라가 이동을 했던지, 불 들어오는 카메라가 이동을 했던지, 혹은 뭐 뭔가 다른 게 있었겠죠. 근데 시선 차이가 엄청 자연스럽잖아요. 아래 보다가 앞쪽 보고 이런 시선 처리. 그리고 또 다른 아이 컨택입니다.
봐봐. 순간적으로 눈딱 마주쳐버리잖아. 근데 이런 시선들까지가 다 안무의 일환이었겠지라는 거지, 나는. 하, 기가 막히다. 자, 또. 보셨어요? 옆으로 빠지기 직전에 아이 컨택도 하고 가는 거 보셨어요? 시선 처리를. 이런 거. 이전에는 이런 건 상상도 못했잖아. 그리고 자 봅시다. 봐봐. 방금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눈을 둘이 마주치진 않았거든. 근데 일방적으로 혼자 보고 있지. 한이가. 시선 처리가. 보세요. 이런 것들. 이런 시선 처리가 있다. 하나 더. 한 번만 더 다시 볼게요. 이런 디테일들. 또 있어. 많아요 이런 거. 시선 처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아. 보면 봐봐. 지금 본 거 보면 다니엘이 뒤에서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눈이 마주쳤겠지. 이렇게 뒤로 돌면서 안무 중에 서로 간에 이런 것들. 안 보이는데도 이런 디테일을 지금 맞추잖아요. 그리고 또 봐봐. 방금 보셨어요? 안쪽 보고 있다가 밖으로 다시 시선이 바뀌거든. 안무 이동에 따른 이런 시선 변화죠. 이제 밖에 보고 이렇게 이런 시선 변화가 또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보시면 바로 느낄 수가 있죠. 이게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인데 정말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춤을 잘 못 추고 시선 처리가 엉성했던 사람도 연습과 직업 앞에서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춤은 아니었던 부분이죠. 솔직히 물론 춤의 일부인 건 맞습니다만은 이게 찐 춤이라고 하기엔 조금 약간 일종의 무대 매너 같은 부분이라서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야기 드릴 건 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도 그래도 볼 게 너무 많아요. 짱이에요 진짜. 짱이라는 말도 너무 옛날 말인가? 난 짱이었는걸? 일단 봅시다. 발에서 걷는 순간 발의 그 스텝의 힘 자체가 다릅니다. 엄청 자연스럽고 엄청 당당하죠. 자신감이 있어. 아까 걷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달라요. 아까 걸을 때는 되게 눈치 보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고. 자 그리고 동작이 엄청 확실해졌죠? 이전에는 이런 거 안 보였잖아. 안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확해졌다. 이 말이 맞겠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방금 여기는 조절하는 여유까지 있는 거야. 보면 조절 이렇게 조절 이런 느낌이죠. 기가 막히다 진짜. 미쳐버렸다. 자 이번에 또 동작 되게 빠르죠. 엄청 빠르죠. 짜짜짜 이거 정확하기도 정확하고 빠르기도 빠르고. 아까는 이런 거 없었잖아. 자 다음입니다. 근데 일단 한이가 힘이 되게 좋아요. 힘이 엄청 좋더라고 보니까. 힘봐. 힘 엄청 좋아. 그리고 이 다음에 바로 나온 건 동작 구분감도 엄청 좋아졌습니다. 봐봐. 따라따라따 이렇게 동작 구분감이 이렇게 좋잖아. 아주 좋죠. 기가 막히죠. 그리고 동작 길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세요. 봐봐. 팔 들어 올려서 딱 이렇게 위로 정확하게 딱.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전에 그 데뷔하기 전 한이었으면 팔도 이렇게 들고 말았을걸요. 분명 이렇게 해서 춤을 잘 못 추던 사람도 연습을 하면 과연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전에 데뷔 전에 했던 한이는 춤을 절대 잘 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언컨대 말할 수 있어요. 잘 추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걸 잘 춘다고 해버리면은 그건 진짜 춤알못인 거야. 춤을 못 췄죠. 되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느낌도 좀 있었고 나름의 본인 따는 최선이었을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그렇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연습을 하고 데뷔를 하고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받으면 이 정도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고
어렵고 굉장히 좋은 예시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이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저는 춤을 잘 못 추는데요 기준에 적합한 영상이어서 그전 데뷔 전 영상을 가져온 거고요. 지금 잘하고 있으면 뭐 장땡이지 뭘. 할 말이 뭐가 있냐. 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으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세요. 안녕.